자,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솔리드를 이제 만들어서 면을 해볼게요. 레이어의 뉴 솔리드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정사각형 형태로 할 거니까 320, 폭 위드값 320, 하이트도 320. 그럼 정사각형이죠? 자, 오케이 하시면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오케이. 요 면이 이제 6개 있어야 되니까 복제, 컨트롤 D죠? 이게 솔리드 클릭하고 컨트롤 D 3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총 6개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레이어 있죠? 다 이름이 다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엔터 치시면 이름 바꿀 수 있는데요. 1번은 앞이라고 해주고요. 2번 레이어는 뒤. 3번 레이어는 앞, 뒤, 좌. 좌로 해주고요. 4번 레이어는 우. 5번 레이어는 상. 6번 레이어는 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각각 만들어줬고요. 3D로 해야 되겠어요. 육면체 아이콘 쫙 눌러서 3D로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창은 2뷰로 봐야 되겠어요. 2뷰 소리전탈. 자, 넓게 보시고요. 자, 먼저 1번 앞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죠. 파란 Z축 끌어서 아래로 쫙 내리면 요 화면 경계선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는 뒤로 보낼게요. 다시 Z축 뒤로 끌어서 쭉 뒤쪽으로 맞춰보시고. 그래서 앞뒤 거리가 지금 화면 높이 대로 하면 320픽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 좌는 이제 좌로 돌릴 건데요. 회전 툴로 바꿀게요. 로테이션 툴로 해서 Y축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Shift 누르면 45도씩 걸리죠. 그래서 90도 돌렸을 때 놓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바꿔서 왼쪽으로 이동. 파란 화살표 당겨서 좌측으로. 이쪽에서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끝에까지 가면 돼요. 그 솔리드의 끝부분에다 맞추면 되겠는데, 이때 오른쪽 액티브 카메라 창 보시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맞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 레이어 선택해서 로테이션 툴로 바꾸고 연두색 Y축이죠? 연두색 Y축 드래그해서 자 Shift 누르면 45도, 90도 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툴로 바꿔서
오른쪽으로 Z축 당겨서 솔리드 끝부분까지 맞추시면, 자, 이제 요 모서리가 이렇게 맞는지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 탑 위에서 봤을 때 앞, 뒤, 좌우, 옆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이제 상하만 가운데 있죠. 현재 커스텀 뷰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모양이 아니면 좀 이상하죠. 다시 탑으로. 자, 상하는 탑뷰에서는 좀 힘들겠죠. 라이트로 볼게요. 라이트 보기로 바꾸고요. 자, 이제 X축 돌려야 되겠어요. 상 레이어 선택하고요. 로테이션 툴로 바꿔서, 네, X축, 빨간 X축 이렇게 해서 45도, 90도 이렇게 해주고, 자, 셀렉션 툴로 바꿔서 위로 올리면 돼요. Z축 위로 쫙 해서 경계선까지 올라가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 선택하시고요. 로테이션 툴로 X축 돌려서 아래쪽으로 Shift 회전시켜 주시고, 셀렉션 툴로 바꿔서 파란 Z축 아래로 내려서, 자, 화면 오른쪽 쳐다보시면서 모서리 잘 맞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 위 짝이 다 되겠어요. 자, 모양이 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커스텀 뷰 1번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딱 육면체 나와야 돼요. 뭐 하나 삐져나와 있으면. 네, 다시 탑뷰에서 수정을 또 해줘야 되겠고요. 커스텀 뷰 3번으로 보셔도 모양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자, 라이트를 추가할 건데요. New Light. 자, 스파하시고, 컬러는 뭐 자유롭게 밝은 색으로 하시면 되고, 인텐시티는 150으로 할게요. 자,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조명 추가했는데 시커매졌죠? 자, 탑뷰에서 볼게요. 좌측 창. 탑에서 보니까 조명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네모칸 육면체 안에.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쭉 잡아서 밖으로 쫙 빼주면 조명이 이제 이렇게 비추는 모양으로 가겠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카메라 창은 지금 정면에 이 앞면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좀 입체감 있게 보시려면요, 오른쪽 화면을 액티브 말고 커스텀 뷰 3번으로 보세요. 커스텀 뷰 3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입체감이 나죠.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음영이 확인되겠고요. 탑뷰에서의 조명의 위치, 그 다음에 아래 위는 프런트로 바꾸시고요. 자, 이걸 다시 위로 올려요. 쭉 해가지고 위로 상승 이렇게 해주면은
조명이 위에서 이제 비추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겠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이제 그 면이 더 밝게 보일 수 있겠고요. 라이트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다시 뉴 라이트. 자, 두 번째 조명은 인텐시티를 120으로 해보죠. 오케이 하시고 이 조명은 좌측으로 뺄게요. 가운데 동그라미 잡아서 왼쪽으로 쫙 당겨서 이 조명이랑 반대되는 위치로 가게 이렇게 맞추면 되겠어요. 다시 탑뷰를 볼게요. 좌측 창 탑으로 보고서 위에서 봤을 때 조명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라이트 2번이 너무 가까이 있네요. 이걸 좀 뒤로 뺄게요. 이렇게 빼서 볼 수 있고요. 라이트 1번은 이쪽에 있고 라이트 2번은 이쪽에 있고 자, 오른쪽 창은 커스텀 뷰 1번으로 하면은 좌측면을 볼 수 있죠. 커스텀 뷰 1번 상태에서의 조명의 위치에 따른 밝기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매끈하게 잘 맞으면 잘 된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나 할 수 있고요. 레이어의 뉴 카메라. 타입 2 노드 카메라고요. 프리셋 35mm로 해서 오케이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카메라의 박스 잡아서요.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자,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면은 이렇게 돼요. 오른쪽을 쳐다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돌려볼 수가 있죠. 카메라에 대한 이동.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트랜스폼 열어서 0프레임에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랑 포지션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3초 정도 가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쫙 이동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6초 가서 좌측으로 반대로 또 왼쪽 비축에 좌측으로 또 돌아가 볼 수 있겠고요. 카메라의 워킹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앵커를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고요. 6초간 이제 카메라가 왼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겠고요. 자, 뭐 시간 한 8초에서 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유니파이 카메라 툴이 있어요. 유니파이 카메라 툴 요거 선택하시면은 액티브 카메라 창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누르고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육면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반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조작은 꼭 이 화면을 돌리는 것처럼 조작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넘어가는 모습이 되겠고, 네, 또 그 다음에 한 10초쯤 가서 왼쪽 마우스는 회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휠 누르시면은 휠은 이동이요. 이렇게 해서 뭐 카메라 자체가 이동이 되고, 네, 오른쪽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줌 아웃, 줌 인 뭐 이런 것도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작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쭉 회전하면서 씩 돌려볼 수 있고, 그래서 한 12초 가서 이제 우측 보면서 빠져볼까요? 그러면은 12초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왼쪽 누르면 회전시키고 오른쪽 누르면은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죠. 뭐 10초에서는 조금 다가갈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 오른쪽 휠은 누르면은 네, 줌인 줌아웃. 단 카메라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죠. 실제로는 다 이 밑에 보시면은 포지션과 포인트가 키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성이 자동으로 되겠고요. 뭐 재생해 보시면은 이제 조작한 대로 이동하게 되죠.